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은 자만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자는 각오로 한껏 몸을 낮춘 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한다는데요.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를 점치긴 하셨을 텐데 네, 이렇게까지 네. 완승하실 걸로 예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죠. 물론 진짜. 기대는 했습니다만 네. 네, 좀 그만큼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맞이한 새로운 변환점을 잘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태주신 거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예. 네. 자, 민주당 승리가 특히 의미 있는 지역들이 이번에 참 많았는데요. 네, 네. 우리 진선미 수석님이 꼽는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강동 갑 지역이요. 지역 챙기시고. 아,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구미시장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당선된 거. 예,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네. 예, 제가 뭐 새로운 스타 탄생 이렇게 SNS 올렸더니 뭐 리트윗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강원도를 꼽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2014년에 그 경험이 비롯된 건데요. 예. 그 당시에 최문순 지사님 제가 수석 대변인이 돼서 선거를 했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때 다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최문순 지사님 한 분 그리고 원주시장 딱 한 분 이렇게 예. 됐거든요. 그쵸, 그때 아슬아슬하게 됐죠.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아마 제 기억에 다 새벽 5시 반에 네. 바뀐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에 갔더니 선거운동 하러도 제가 지지 요새하러 많이 다녔는데 예. 분위기 완전히 너무 희망적이고 예 가장 선거운동도 세련되고 예 그랬던 곳이 강원도이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표정들이 가장 환한 곳도 강원도고요. 그러더니 예. 결국 결과가 어쨌든 18군데 중에 11군데가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가 되셨고 또 도의회도 그 당시에 30명이 넘는 분들 중에 6분만 우리 당이었거든요. 예. 그 4년 동안 최문순 지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이번에 다수가 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번에 예. 그 진짜 이 강원도가 정말 대륙 진출에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분히 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평화의 물결이 평창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역이라는 자부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몸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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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군요. 자, 그렇게 완승을 하시고 역사상 최초라는 하여튼 완승을 하시고 잔칫집 분위기가 한참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자만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의외로 더 높이시더라고요. 네. 대통령도 각별히 경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추미애 대표도 자세를 낮추겠다. 네, 네. 또 의원님들도 다 SNS에다가 그 겸손과 협치를 강조하시던데 네. 이게 당 차원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네. 짜신 건가요? 그거보다는 도처에서 만나면요 네. 축하 엔드 바로 네. 근데 걱정돼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아. 네 아마 우리 그 잘 보시는 우리 MC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된 거에는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열망이 담겼는데 그 열망이 엉망이 될까봐 걱정을 그냥 그 즉시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축하해? 근데 걱정돼?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10년을 아직도 저희는 부족하거든요. 네. 너무 예. 그래서 하여튼 정말 그 제가 지지유세 할 때도 많은 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견제하고 균형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힘을 몰아주셔도 우리는 절대 오만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네.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무겁습니다. 자 그런 거 외에도 또 이번에 그 완승을 한 게 네. 이 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결정적인 변수 아니었냐.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윤여준 전 장관도
국민은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준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네. 우리 진선미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도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힘을 보태주시려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운영과제에 일정한 성과가 나야 그 힘이 더 보태질 텐데 그 부분이 입법부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네도 좀 협치해라라는 그런 표현을 국민분들께서 우리 당에게 이렇게 던져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뭐 잘해서 됐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네. 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이기시다 보니까 과거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나서 당내 분열로 막 시끄럽고 결국 몰락하게 된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서로 막 째려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누군가가 방만하게 할까봐 네. 일단 지방정부도 저희가 어려운 지역들에서는 초선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조력 을 이렇게 해드려서 능력들을 개발하고 쭉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를 정말 가져야 된다. 막 정말 우리는 지금 막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야당이 지금 사실상 괴멸한 상황이라 더더욱 네. 예 여당의 책임과 또 전국 주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최고위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하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네. 8월에 하나요? 아니면 9월로 더 미뤄지나요? 아니 일단 저희는 이제 처음 이제 전당대회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미뤄야 되거나 당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대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럼 언제예요? 원칙대로 하면? 원래대로는 8월 달이고 네. 제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네.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일정한 경제적인 민생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일자리라든가 민생의 문제들에 일정한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런 필생의 사명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우리의 구조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마무리해서 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네. 9월 1일 날 시작되니까 그 전에 네. 네. 자, 근데 현재까지 당대표 후보군만 해도 10분 이상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유력한 인물로는 누가 얘기되고 있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내 수색이라 원내 네. 상황 또 원구성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네, 막 10명 이상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저는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화되면 가닥이 좀 잡힐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뭐 몇 분 우리가 이제 요즘 뭐 대수가 대세란 표현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의사표시를 했던 분들 중심으로 좀 거론들이 많이 되고 계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저기 지방선거 압승을 이끈 추미애 대표가 재출마할 수도 있다. 또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네. 이런 얘기 있던데. 네, 아니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은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얘기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경로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은 잘 안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이번에 재보궐선거도 후보를 낸 곳은 모두 당선되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130석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적 과반 의석은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뭐 정계 개편 또 혹은 다른 당과의 통합 이런 것들을 네.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뭐 이렇게
많이 힘을 보태주시지 않을까 국민분들께서. 근데 이 정도일 거는 잘 몰랐던 것처럼 네. 야당들 전체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그 충격을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에 대한 대응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전혀 예측이 좀 어렵거든요. 아. 일단 바른미래당도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워크숍을 하시고 네네. 또 원내대표도 다시 선출하신다고 하고 또 자유한국당도 기존의 원내대표님이 비대위원장이시긴 한데 또 뭐 사퇴를 막 요구하는 분도 계시다는 뭐 기사도 있고 이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뭔가 방향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더 저희는 좀 열심히 만나서 말씀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가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6월 국회가 그냥 또 빈손 국회로 끝나면 안 될 텐데 원구성 협상이 잘 되실까요? 야당 사정이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 것 같다는 평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국민분들의 이 의사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70여 년을 맞이한 귀엔이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힘보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들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저희도 사실은 오히려 기존의 관행과 원칙에 근거해서 원구성을 빠르게 해야 된다. 여러 예. 가지 현실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뭐 훨씬 더 이렇게 선진적으로 나와주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